그런가 하면 코로나 통금을 무시한 채 강남 한복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과 점주가 또 적발됐습니다. 간판 없이 무허가 영업을 했는데 적발을 우려해서 옆 건물로 통하는 지하 통로를 뚫어놓기도 했습니다. 권용석 기자입니다.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, 음료수가 놓여 있고 남녀 세 쌍이 대부분 마스크 없이 밀착해 앉아 있습니다. 여기 무허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범위로 체포됩니다. 안쪽에 철문을 뜯어보니 또 커다란 홀이 나옵니다. 홀에는 급하게 자리를 뜬 듯 술잔이 널브러지고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. 여기 문 하나 더 있습니다. 지난 22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모습입니다. 이달 초 영업을 시작한 이 주점은 방음장치가 된 철문을 설치해 공간을 둘로 나눴습니다. 철문 바깥 공간은 비워둔 채 방음이 되는 내부 공간에서만 손님을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. 업체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이어진 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손님들을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. 미처 도망가지 못한 손님들은 지하 통로에서 붙잡혔습니다. 통로를 이용해서 옆 건물로 도피를 시키는 방식으로 쓴 거죠. 단속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제 몇 명이 도망갔을 수 있어요. 경찰은 업주 2명을 비롯해 직원과 손님 등 18명을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